선수 혼자서 2선 라인을 책임질 것으로 보이고요. 네, 자 레오나르도에게 보내왔습니다. 아크 쪽, 자 왼쪽으로 밀어줍니다. 바코! 바코! 이야! 골! 동점! 1대1 동점골! 바코가 만들어냅니다. 수원 FC 킬러 바코! 자 오늘은 바코가 터져줘야 된다는 얘기를 전반전에 얘기했었는데 네. 아 후반전 들어 박호 선수의 멋진 득점 장면이 한 차례 나옵니다. 자, 박호 선수가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가 조금 적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원FC에게만은 상당히 강한 모습 오늘도 보여주면서 박호의 동점골이 나옵니다. 잘 끊어냈고 자 레오나르도 침착하게 네. 연결해주고 자, 수비가 앞에 있었지만은 뭐 본인의 오른발이 강하고 본인의 오른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 정말 좋은 코스로 잘 빨려 들어갔어요. 박호의 시즌 3호 골 만들어졌고요. 레오나르도는 공격 포인트 계속해서 연속 경기로 가져갑니다. 자, 1대1 동점이 됐습니다. 박수를 쳐주고 있는 홍명보 감독. 자, 참 이번 시즌 선제골 내주고 역전하는 경기가 또 울산에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이제 울산의 또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예요. 그만큼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네. 끌고 가고 있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 울산입니다. 네.